할렐루야, 주님께서 손저림 증상을 치유하시고 강박 증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타교인이신데요, 3년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손저림과 아픔과 그런 차가운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즉각적으로 손저림이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따뜻함이 임하고 지금 저림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공황 증세가 있으시고 강박 증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산의 고리 부분을 등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항상 그걸 어깨에 이렇게 끼우고 사셨는데 오늘 놀랍게도 강박 증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리를 벗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림 증상을 치유하시고 강박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저희 낮 치유 시간에 계속 오셨던 분인데 본인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자살할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치유방에 왔었고요. 그날 이후로 이분의 믿음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심각했던 것은 이분이 고리를 끼고 다니는데 이건 질병과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이것이 있어야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거 빼는 날 간증하시라고 이거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를 100%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완전히 영혼력을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